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68구의 시신이 확인됐는데 한국인 승객 2명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직후 구조대원 수백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인 네팔 당국은 어제 시신 68구를 확인했습니다. 시신 중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부는 아직 협곡 등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자 72명 가운데 한국인 승객 2명을 포함해 4명은 아직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네팔 예티항공 소속 여객기는 어제 오전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이륙해 포카라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에 탑승한 한국인은 40대 남성과 아들, 부자 관계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어제 오전 네팔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카라 공항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반하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네팔 여행과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포카라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네팔 당국은 오늘도 군인과 경찰 등 구조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고 비행기의 잔해가 가파른 산비탈과 협곡 등에 흩어진 상태라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현장에 주 네팔 한국대사관 영사를 급파했고 서울 외교부에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